저거 어떻게 됐지?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냄새 나는데? 어? 탄 거 아니야 그러면? 밥이 된 거 같은데? 밥 냄새 어? 냄새 어? 난다 난다 대박! 대박 와 김이 나고 있다 This is open! 나는 가서 두부 뒤질게요. 두부 뒤질게. 두부를 어디다 찢어야 되지? 저 밥에 누룽지도 생겼어요, 언니. 얘 뜸 좀만 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오~ 잘했다. 좋았어. 와, 오늘 들기름장 짱이다. 기름을 많이 해야 맛있어, 튀기듯이. 이거 하고 여기다가 들기름을 좀 넣어야 타지 않고. 아, 고소해. 진짜 고소하다. 왜냐면 아들이 좀 힘들거든. 힘들어요? 딸이 더 좀 더 수월해? 말을 잘 듣나? 아들은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라고 물어봐도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어. 남자애들은 그래요? 근데 딸 가진 엄마한테 물어보면 다 알고 있는 거야, 속속들이. 오늘 엄마 내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뭐랬대요, 뭐랬대요. 달라. 달라, 달라. 하영이 지금 몇 살인 거예요? 하영이가 이제 5살인데 얘가 잠자기 전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는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엄마는 당연히 하영이랑 연우 오빠지 그랬더니 아빠는요? 이러는 거야. 아빠는요?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아빠가 엄마 속 썩일 때는 미울 때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난 솔직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은 어땠어요? 이러는 거야. 그렇게 물어본다. 딸들은 되게 디테일해. 그래서 그래서 제가 딸을 낳고 싶은데 약간 느낌상 그런 근데 그건 있어요. PD님들은 다 딸 낳는 거 아시죠? 어? 왜? 그 내가 봤을 때는 남자가 왜냐면 왜? 거기 저 SBS PD님들 저 주차 쌓을 때 PD님들 다 딸인 거예요. 왜 왜? 커트 넘기시잖아. 근데 거기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영향이 있대. 그래서 딸이한테 그럼 우리 남편 전자파 딸이 많대. 남편 베개 밑에 리모컨을 넣어둬. 아니면은 전기 중판을 깔아 1년 365일. 이거 맞아? 카메라 거기 맞아요? 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어. 지금이 제 철이다. 지금이 딱이야.